저는 50대 중반에 늦은 나이에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작과에 편입해서 올 2월에 졸업한 고성수라고 합니다. 소방방재학 전공자로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4학년 2학기에 먼저 기계 분야에 도전하여 합격했습니다. 여세를 몰아 전기 분야까지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기 분야 자체가 생소하고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배우라 긴강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아 합격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예년에 비해 다소 쉬운 난이도였으며 실기시험은 다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우라 긴강의 진도에 따라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였던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에 충실한 공부법을 택했습니다. 배우락 기본서의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칠해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도 이 기본서만 봤습니다. 요약집이나 오답노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합격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전기 분야가 전혀 생소한 분들에게는 김상현 교수님의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초 강의를 꼼꼼히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소방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게 된다면 시험 준비 첫 단추를 끼우는데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김상현 교수님의 소방전기 일반인데 이 과목은 어렵게 느껴졌던 과목이어서 바람만 면하자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강의 중에 꼭 공부해야 할 부분과 넘겨도 될 부분을 짚어가며 구별해 주셔서 쉽게 공부할 수 있었고 정리해 주신 강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머리 글자 연상 조합 암기법은 실기 단답형 시험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상현 교수님, 필기 소방전기 해로 부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명활약 작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짚어주신 적중도 높은 강의로 많은 도움을 받아 시험에 단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격증 공부는 잘 맞는 인강의 선택과 교수님들과 호흡을 잘 맞추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부하는 중에 어렵고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려운 부분을 스킵하면서 전체를 한번 아우르고 두 번째 반복하면 어려웠던 부분이 쉽게 해결된 경험을 무수히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